Recording in progress. 지우고 다시 풀어줄게. 자,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함수 E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8의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점중 Y축의 왼쪽에 있는 점을 A라고 하겠대. A의 X좌표를 FA라고 얘기를 하겠대.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FA가 뭔지를 구할 건데 그 FA가 뭔지를 구하려면 이건 A에 관한 식으로 정리돼야 돼. 그치? 얘들아. 아니 얼굴을 안 보이는 건뭐 그래 뭐 그렇다 치는데 우리 말은 하면서 하자. 네. 저 소리는 켜고 하자. 자 그러면 봐봐 얘를 x좌표로 구하려고 하는데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니까 e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8이 0이 되는 그 값을 찾겠다는 거 아닐까? 얘가 0이 되는 그 근, 오케이? 그 근의 뭐, 근 중에서 왼쪽에 있는 값, 그죠? 될까요?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할게. 근의 공식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16 곱하기 64가 되는 것 같아, 그치? 총. 야, 잠깐만. 정우 이 자식 단톡방을 안 보나? 여기가 그럼 A제곱 플러스 64지 맞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왼쪽 값이니까 마이너스 2층 뭐가 됐어? 4분의 A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64가 되는 거죠. 어? 대기 중이라고? 미안하네. 정우야, 들려? 네. 자, 가볼게요. 그러면, FA를 구했고, A가 무한대로 갈 때를, 이제.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FA. 4분의 a 빼기 루트 a제곱 플러스 64인데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그지? 근데 무리식이니까 0유리화 합시다.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때 4분의 a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64 a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64를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할 거야 그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무리식이면 빨리 뭐 유리화 영유리화에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로 고칠 거니까 그걸로 고칠 거니까 그럼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때 다시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를 보면 예제곱 빼기 예제곱 하니까 a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64를 하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64죠. 됐나요? 네. 그러면 다시 볼게. 이제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숫자잖아. 무한대분의 숫자는 그래. 그게 뭐야? 0이지. 돼? 네. 대답 좀 해줘.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졸라 쓸쓸하단 말이야. 자, 그다음 연속해서 질문이 3번 있었어요. 자, 방정식에 근의 위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면 구간 여한에 있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때 뭐 하는 거야? 사이값 정리를 쓰는 거야, 그지? 함수가 연속이라면, 그치? 함수가 연속이라면, f가 연속이면, 그리고 FA랑
FB랑 서로 부호가 달라. 즉 곱하면 음수면. 그치. FX가 뭐가 되는? 0인? 근이? 어디에?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1과 3 사이에 있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는 건 FX를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한다면 F1과 F3이 부호가 달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수연돼? 그럼 F1이 지금 몇이야? 1 빼기 1 더하기 A니까 A야. F3은 9 빼기 3 더하기 A니까 A 플러스 6이야, 그치?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야. 즉 A는 마6부터 0 사이면 돼, 그치? 다 마6보다 크고 0보다 작은데 누구만? 마이너스 7만? 그쵸. 이 범위 내에 없으니까 5번이 답이겠다. 될까요? 그 다음 10번 지워야겠구나. 마일과 이 사이에서 연속이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마일과 이 사이에서 연속이려면 1에서를 봐야 되지 않을까? 마일부터 1까지는 요 규칙이고 1부터 2까지는 이 규칙이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같아야 돼. 됐니?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분의 얘가 0으로 가죠. 그럼 얘도 일단 0으로 가야 돼. 그치? 첫 번째. 그래서 1 집어넣은 1 빼기 A 더하기 B가 0이어야 돼. 그럼 B는 몇이야? A-1이야. 그럼 다시 위의 식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1이니까 A-1, 1. 마마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여기가 x-1, x-a 더하기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b를 이렇게 고친 다음에 위의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죽어버리면 몇이야? 1 집어넣으면 2 빼기 a야. 그것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c 플러스 1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a 더하기 c가 몇이 됐어? 1 됐어. 여기까지 될까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까지는 알았는데 뭐지? 나한테 묻는 게 뭐지? 봤는데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보여달래. 그러면 얘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최대 최소의 정리를 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그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데, 오케이? 그게 최대 최소의 정리고. 근데 직접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으면 최대 최소 정리를 뭘쓸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으면 빨리 뭘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약분해서 정리하면 여기는 x-a 더하기 1이야. 여기는 x제곱 플러스이고. 그러면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이면 이렇게 생겼어. 그죠? 직선. 기울기가 1짜리 직선. 오른쪽이면 x제곱 플러스인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놈이잖아. 자, 얘가 0을 기준으로, 그치, 0이 c이고 지금 1. 보다 크거나 뜰 때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거라고. 됐죠? 그럼 2를 넣었을 때 최대 아닐까?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럼 4 더하기 c야. 최소값은. 여기다가 마이를 넣었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야. 두 개를 뭐 해달래? 빼달래. 4 플러스 c에서 마이너스 a를 빼니까 a 플러스 c 플러스 4죠. 근데 a 플러스 c가 1이었지.
그러니까 두개 더하면 5가 답이네. 오케이? 네. 수연 됐어? 응. 연주도 됐니? 네. 너희 혹시 한글을 내만 배운 건 아니지? 자, 그 다음 요 문제도 한번 볼게요. F'A가 4일 때 요걸 구하라고 하는데 빨리 예를 보고 얘 빼기 얘를 분모에 넣기로 했어요. 먼저 분자는 일단 그대로 두시고요. 분모가 H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H제곱 빼기 5H를 얘 빼기 하면 그치. AA 죽고 H제곱 마이너스 5H가 된다. 이렇게 쓰자고. 원래는 분모에 뭐가 있었는데 H가 있었거든. 그리고 원래 없던 분모의 예를 만들어냈으니까 다시 이렇게 써주면 되죠. limit h가 0으로 갈 때. 수연 여기까지요? 네, 네. 그럼 얘가 말하는 게 이게 f'a라고. 왜? h가 0으로 가면 얘도 a로 가고 얘도 a로 가잖아. 그리고 얘가 x값에 차니까. 그러면 f'a가 될 거라는 거지. 수연 여기까지 돼요? 네, 네. 그럼 여기도 그럼 h를 까버리면 h 빼기 5잖아. h가 0으로 하면 얘는 결국 어디로 가? 마오로 가죠. 너는 그러니까 마오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4였으니까 마이너스 20 되는 거죠. 될까요? 네, 네. 정우 돼? 잠깐만 대기실 더 없죠. 우리 민서가 안 들어왔네. 될까요? 네, 네. 자, F1은 0이고요. 0 빼기,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간다, 그치? 프라임 꼴로 갈 거라는 거지. 맞죠? 근데 보면 얘를 fx로 묶으면 fx 빼기 2죠.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이렇게 됐죠. 잘 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리미트 x가 1로 가요. 얘는 0으로 가, 그치? 근데 얘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가, 그치? 얘도 어디로 가고? 0으로 가고, 그치? 그러니까 이쪽이 프라임인 거야.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 2를 곱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fx 뒤에 빼기 f1을 해봤자 어차피 빼기 0이니까 상관이 없죠. x-1 앞에 마이너스 있었고 그리고 fx 빼기 2 이렇게를 가버리면 이게 요게 지금 f'1인 거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고 마이너스 1이 있었고 그리고 얘도 지금 몇이 있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f'1인 거죠. 그게 몇이었대? 20이었다는 거. f'1은 10이었다는 거죠. 될까요? 네, 네. 16번.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x는 a에서 이게 미분계수잖아. 미분계수 즉 뭐 f 프라임 a 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는 게 미분 가능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연속이야, 그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았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연속이죠. 그럼 연속하는 함수 중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놈도 있죠. 꺾인 놈들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연속 안에, 연속 안에 미분 가능한 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뭐 이런 꺾인 놈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꺾인 놈들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B가 A를
포함하고 있네. 얘들아, 선생님 계속 이렇게 대답을 구걸하는 삶을 살게 하지 말아줘. 네. 어이씨. 야! 최수연, 가만히 둬! 최수연, 씨. 너 졸라 미워. 그리고 13, 14는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보고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요. 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FX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오케이? X가 아니라 X-1이어서 싫어서 X-1을 T라고 놓을게요. 그럼 X 자리에 지금 T 플러스 1을 넣을 거고요. X가 2로 가니까 T는 어디로 가? 1로 가. 그럼 다시 리미트 T가 이제 1로 가는데 FT 빼기 7 됐고요. 얘는 X-2, X 플러스 2니까 T 플러스 1 넣으면 T-1, T 플러스 3이 돼요. 이게 5였대. 자, 첫 번째.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즉 뭐? F1은 7이어야 돼, 맞지? 네, 될까? 네. 뒤에 선생님이 인사해. 지금 연주랑 정우랑 이 중사용자가 최수연이에요. 아, 소정이 학원 때문에 항상 그거 해서 듣는다고 질문이랑 저건 다 보냈어요. 됐어? 네.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0으로 진짜 가는 놈이 얘가 0으로 가고 얘는 0으로 안 가요, 그죠? T가 1로 가면 얘는 0인데 얘는 4잖아. 0으로 가는 것만 프라임으로 취급을 할 거야, 얘들아.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게 지금 FT 빼기 F1로 이렇게 바뀌어서 요게 F 프라임 1이었다는 거죠. 그거 곱하기 밑에 4가 있으니까 4분의 1이 5였어. 그러니까 F 프라임 1이 몇이야? 20이야. 그러면 1 집어넣어봐. 여기다 1 집어넣어봐. A 더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5니까 A 더하기 B는 6이야. 아니, A 더하기 B 더하기 6이 7이야. A 더하기 B는 1이야. 요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분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인데 맞지? 여기다 1 집어넣어. 그럼 2A 더하기 B 더하기 3이 20이니까 얘는 17 돼. 얘랑 얘랑 연립해야겠다, 그치? 빼면 A는 16, B는 마이너스 15죠. 그렇죠. 그러니까 F가 몇이 되는 네. 거야? X3승 더하기 16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니까 F2는 8, 64, 35, 47이죠. 될까? 네. 그다음 얘도 볼게요. 자, 먼저 이걸 보셔야 돼요. 무한대로 가는 건 차수 비교, 계수 비교를 할 거니까 어쨌거나 차수에 대한 정보를 줄 건데 얘는 2차 스피드로 가고요. 얘도 그러면 2차 스피드로 가야만 수렴할 수 있어요. 얘가 3차였다면 그치, 무한대로 발산했겠죠. 여기까지 생각됐나? 네. 정말 고마워. 그럼 fx는 3차 죽어야 되니까 x3승이고요. 그리고 2차 계수 b가 2여야 되니까 1분의 2, 2여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몰라. 2x제곱 미안해. 이렇게 된 거죠.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x-1, x+1로 고치자고 있다. 요게 f'1이야. 그리고 x가 1로 가면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한게 4였다는 건 f'1은 8이야. 그리고 f0은 0이야. 0 집어넣었을 때 0이었던 건 일단 b는 0이고요. 그리고 미분할게. 얘는 의미 없고 f'은 3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a인데 여기다 1 집어넣어.
3 더하기 4 더하기 a가 8이야. a는 또 몇이야? 1이야. 아, 그래서 f가 뭐가 됐군요. x3승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1이니까 x 됐군요. f1은 1 더하기 2 더하기 1, 그러니까 4죠. 될까요? 네. 이러면 소단원은 이제 질문이 끝난 것 같고요. 중단원으로 일단 가볼게요. 중단원에 잠깐만. 소단원 수준별 평가에 9번이 질문이 있었는데 보함수? 보함수의 9번. 미안해. 이것도 지금 우리 그 지금 못 들어온 친구 질문이랑 그것도 풀고 갑시다. fx는 x 플러스 1, 2x 플러스 3. 그리고 요게 말하고 있는 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밑에 인수분해하면 x 1, x 플러스 1, gx 3. 이게 4니까 첫 번째,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야 돼서 g1은 3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얘가 g 프라임 1, 그리고 여기 곱하기 2분의 1은 4라서 g 프라임 1은 8이에요. 그리고 그럼 h 프라임은 f 프라임 x, gx, fx, g 프라임 x 이렇게 쓸 거니까 h 프라임이 h 프라임 1이 f 프라임 1 g 1 f 1 g 프라임 1 f 1은 몇이고 2 곱하기 5니까 10이고 f 프라임이 지금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이제 f 프라임 1은 5 4 9 네. 그러면 9 곱하기 g 3 10 곱하기 8 80 더하기 27이니까 107 되겠네. 여기까지. 그리고 중단원. 중단원 함수의 극한이 일단 14번이 또 질문이고 또 오늘 질문 보내준 정우야. 네. 이렇게 보내지 말고 다음부터는 어디에 몇 번이라고 보내줘. 이렇게 하면은 사진을 하면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찾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함수의 극한까지만 지금 받아야겠다. 오늘 다 못 받겠구나. 연주가 질문이 16번. 똑같은 거네. 18번. 23번. 일단 함수 극한만 질문 받지. 2, 8, 16, 20. 그래. 수현이가 제일 깔끔하게 잘해줬네. 2, 8, 16, 20. 2번 가우스 때문에 그랬구나. 아, 12, 16, 23.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혹시 지금 질문을 했는 보내줬는데 놓친 게 있을 수 있으니 만약에 놓쳤다면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꼭 질문 받아줄 테니까. 일단 가봅시다. 오늘 일단 함수 극한까지만 할게요. 2번부터 보면 첫 번째 얘 좀 볼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0.5의 좌극이래. 그때 x 더하기 2x의 가우스 값, 절대값 x 더하기 가우스 2x 값,
세연아 잘 들어봐. 네. 마이너스 0.5의 왼쪽에서 왔어요. 그럼 얘는 어쨌거나 몇이야? 0.5야, 그지? 마이너스 0.5야, 그지? x값이었으니까. 네. 마이너스 0.5로 가고요. 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x면 잘 봐. 2x가 이렇게 지난다. y는 2x가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0.5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마일이죠. 네. 근데 마일보다 뭐 한 값들이 왼쪽 값 마이너스 0.5의 왼쪽 값들을 집어넣으면 마일보다 낮은 값들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5, 마이너스 1.01 막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이때 가우스 값들은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들이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의 값들은 다 지금 극한값이 그러니까 가우스 값이 마일 0, 1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0. 몇몇이면 가우스 값은 마일이잖아. 네. 맞지? 네. 여기 있으면 지금 마이너스 2 아니야? 가우스 값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왼쪽 값들이었으니까 이게 다 마이너스 2로 간다는 거지. 얘는 0.5로 가죠.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네, 2로 가죠. 네. 그럼 마이너스 2.5고 마이너스 1.5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얘가 몇이죠? 5분의 3 되는 거죠. 마모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0.5의 오른쪽에서 왔을 때 fx는 똑같이 가보면 얘 마이너스 0.5로 와요. 근데 마이너스 0.5보다 오른쪽 값을 넣으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였잖아. 그죠? 네.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값들은 다 몇이야? 0이었어. 그죠? 이번엔 여기 있으니까. 아니 마이너스 1이고 미안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네. 돼요? 그 다음 여기가 0.5고 여기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5분의 마이너스 0.5니까 3분의 1이죠. 네. 돼요? 두 개를 곱해달래? 그러니까 몇이야? 5분의 1인 거죠. 됐어요? 네. 그 다음 12번은 볼게요. 이거 얘가 지금 6이었다고 하는데 봐봐.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밑에를 뭐 하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럼 얘가 지금 1, 1, 1로 가면 이거 3으로 가잖아. 그리고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별 곱하기 3분의 1을 한게 얘가 지금 6이었다는 얘기 아닐까? 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18이 되는 거죠. 별이었잖아. 얘들아? 네. 자, 14번 볼게요. 얘 0. 맞죠? 얘 0, 얘도 그럼 0. 나 F0, 0이고요. FA도 몇이야? 0이야. 그치? 그럼 네. 적어도 네. FX는 X도, X-A도, 근으로, 그러니까, 인수로 갖고 GX 이런 꼴일 거야. 그치? 맞죠? GX가 뭔지 모르겠지. 네. 자 그럼 1차 함수 아니죠. 1번 답이네요. 적어도 0A는 있지. 이건 맞죠. 자 A를 집어넣으면 FA는 0이야. 그치? 0을 또 집어넣어. F0은 또 0이야. 그치? 맞네요. 될까요?
네. 그 다음 얘는 x x-a, fx의 제곱, x제곱 x-a의 제곱, gx의 제곱. 그럼 x 하나 까고 a 하나 까고 리미트 x가 a로 가면 어쨌거나 얘는 어차피 1인데 a로 가면 얘가 0으로 가죠. 0 맞네요. 얘들아? 네. 얘도 x-a, x+a, fx 곱하기 fx라고 친다면 얘가 뭐가 돼? 요거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데? fx의 제곱은 x제곱 x-a의 제곱 gx의 제곱인데 x-a 하나 죽이고 x가 a로 가면 어쨌거나 또 얘는 2a로 가는데 얘가 0으로 가니까 0 맞네요. 될까? 네, 네. 그 다음 16번 y 루트 x 점 a 모르겠으니까 이거부터 잡는 거야. t, 루트 t라고 잡는 거야. 그럼 요 길이가 지금 몇이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t제곱 플러스 t. 그럼 여기도 0, 루트 t제곱 플러스 t. 됐죠? 될까요? 네, 네.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x가 t 증가할 때 t 빼기 0분의 루트 t 빼기 루트 t 제곱 플러스 t잖아. 그럼 루트 얘가 루트 t t 플러스 1이니까 루트 t로 까면 루트 t 분의 1 빼기 루트 t 플러스 1이야. 일단 될까요? 네. 그럼 y 빽 y는 기울기가 루트 t 분의 1 빼기 루트 t 플러스 1 x 그 다음에 y 좌표 더하기 루트 t 제곱 플러스 t 될까요? 그럼 그거의 네. x 좌표이니까 y가 0일 때 x 값을 구하면 루트 t 분의 1 플러스 루트 아니다 일단 넘어가면 마이너스 붙이면 루트 t 플러스 1 빼기 1 x가 루트 t t 플러스 1이에요. 그죠? 얘가 나눠지면 x는 루트 t t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얘 역수를 곱하니까 루트 t 여기가 루트 t 플러스 1 빼기 t 여기까지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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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가 분모가 아니 분자가 루트 t가 있으니까 t 루트 t 플러스 1 맞죠? 네. t가 0으로 네. 가면 얘도 1 빼기니까 0 얘도 0 곱하기 1이니까 0 0 유리화할게요 t 루트 t 플러스 아 유리화할게요 있고 여기에 루트 t 플러스 1 더하기 1을 곱해주면 예제곱 빼기 예제곱은 t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t가 되죠. 리미트 t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면 죽죠. 0으로 하면 1. 1 더하기 1. 그러니까 2죠. 답이죠. 될까요? 네. 네. 2분 남았는데 23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얘도 좀 보면 이거를 한꺼번에 했으면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x 더하기 a b 빼기 x 라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서 빨리 어디 있어? 아니야. 지금 18번부터 18, 20, 23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 알겠죠? 네. 네. 수고했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